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사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외국인을 상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삼성 갤럭시 휴대폰이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시도하고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블로그를 감시했더란 말인가요? 이 말을 믿어주기도 참 어렵지만 그보다 이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 아닌가요?